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. 제가 문제가 아니고요.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.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. 왜? 내가 왜? 내가 왜냐? 왜? 왜? 제일 문제는 종국이에요. 왜 이쪽으로 가? 얘는 제가 보기엔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. 자기가 번 돈이 셀까봐 결혼 안 하는 것 같아. 굉장히 짠 돈이잖아요. 내 돈을 남이 쓰는 건 누구? 인정한테. 이거는 약간 좀 전혀. 무슨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왜냐면,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17년 동안 갚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십몇 년을 더 갚아도 되고 십몇 년을 누군가를 위해서 벌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그러시니 근데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. 종국이는 계속 쓸어 담기만 했거든요. 와 진짜. 너무 좋아하신다. 저는 누나 저는 쓸 데가 없어요 돈을. 쓸 데가 왜요? 좋아.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저도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는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. 혼자 있을 때. 일단 에어컨을 일단 안 틉니다. 혼자 있을 때. 누가 오면 틀어. 에어컨을 안 틀어. 감동돼요?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다 그냥 선풍기 틀고. 냉장고 열어. 멋있어. 너 그거 있잖아 이거. 그거 아까 전에 휴지 저 두 칸 썼다가 맞이 보냈거든요. 아니 휴지를 한 장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두 장을 씁니까?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. 그건 맞잖아. 나 돈을 아낀다는 게 아니고. 아니 근데 휴지가 한 장으로 닦을 수 있는데 휴지 두 장 갖고 와서 닦을 수 있다니까? 근데 중요한 거는 휴지 두 칸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. 물티슈 꺼내서 쓰고 마르면 물 묻혀서 쓰는 건 이거. 그거 아니야. 그거 곰팡이 생겨. 그 물티슈를 어디에 썼냐죠.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 쓸 만한 데 썼으면 괜찮은데. 그렇게 썼지 마. 진짜. 아니, 엄마! 그렇게 살지 마! 이거 뭐야, 이게? 그러니까 이제 물티슈를 언제 하냐면, 이제 기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, 기름 묻은 저 그릇. 기름 설거지 같은 거 할 때, 기름 묻은 저 그릇. 엄마는 너무 좋아하죠. 엄마는 너무 좋아. 아니, 근데 지금 전원주 선배님이 좋아하잖아. 감동을 받고 거의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.